대성입니다. 자, 딱 10년 차 후배예요. 아, 네. 정확히 10년. 아, 저희 신화 멤버들이 또 굉장히 아끼고 좋아하는. 데뷔했을 때 10살. 너무 멋있어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뽑아주신 거잖아요, 직접. 네, 저희가. 근데 5위라고 뭐 실컷 한번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그거는 나 이유가 궁금해. 이유가 다 있어. 나는 모르겠다. 이유는 안 들으셨네요. 아니야, 여기 그냥 예의로 좋게. 야, 도와주라고. 야, 도와주라고. 도와주라고. 이분들이 왜 영입하고 싶은지 그 이유도 써주셨답니다. 아, 이유? 들어볼까요? 야, 잘한다, 에릭. 새로운 예, 잘한다. 매력 있다. 4위 에릭군입니다. 자, 넘어가죠. 1순위로 찍은 분이 한 표 있습니다. 이유는 평균 키가 올라간다. 그리고 재밌을 것 같다. 생각보다. 점점점. 아, 재밌어요. 이건 누구? 제가 민호. 아, 민호 군. 아. 평균 키가 올라간다고 썼는데 어떤 키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어서 그런 느낌이 있나요? 저만 180이고 170인데. 아, 근데 원래 여기 편한데요. 신발을 보면 알 수 있어. 네. 춤출 때 너무 깔짝 깔잖아. 춤출 때 무대 올라가 이만큼 나 똑같이 깔고 있어. 같이 안 깔았어. 같이 나하고 에릭하고 보는 같이 나하고 에릭하고 보는 거 같아. 180이 넘으면서 깔창을 까시나요? 전 지금 안 깔았는데. 아하. 전 지금 안 깔았는데. 아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룹이 14년이 넘건 3, 4년이 되건 네. 똑같아요. 이런 멤버들끼리의 이런 깔창 바툼을 꼭 그룹 내 존재한다는 거. 14년 전에 깔창이 있었나요? 그때는 깔창이 없어서요. 뭐 어떻게 깔았어요? 만들었어요. 개발한 거예요. 아, 정말요? 우리가 개발한 게 굉장히 많이 됐어요. 특허가 김동완이. 특허가 뭔데요? 제가 신발에서 깔창할 거라면 주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어요. 이게 뭐냐고. 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그 당시에 나 전국에 깔창 제조업자분들에게 제가 오토바이 사드립니다. 지우개 받고 오토바이 박스. 저는 지금도 지우개? 지우개를 제가 정합니다. 이게 이제 가수들은 경연한 댄스를 춥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관절이 꺾이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깔창에 에어, 스펀지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아, 요즘에 에어나 그런 게 안 돼. 대세잖아요. 딱딱해. 왜냐면 신발하고 발 자체도 이렇게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네. 깔창마저 물렁하면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깔창 딱딱해야 한다. 네. 방송에서 깔창 이 노하우를 얘기하고 신화 방송 대단합니다. 차이 멤버 중에 그럼 단신은 가장 누구예요? 제가! 아, 정현 네. 그건 코보이는 얼굴 셔츠를 한번 안아주세요. 네? 얼굴 셔츠를 한번 안아주세요. 네? 여기 써있어. 야, 너 하이 딱 신었다! 아, 네, 훈훈합니다. 네. 연락해? 네. 연락해? 네. 네, 훈훈합니다. 네. 아, 이거 좋아. 발음 이상해, 발음. 훈훈합니다. 훈훈합니다. 훈훈해요. 같이 하자, 그거 할 때. 시작. 훈훈합니다. 자, 댄스 바꿔추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아, 먼저 재롱잔치부터 봐야죠. 셜록 한번 보여주세요. 샤이니 분들 셜록 해줬으니까 저희가 셜록을 한번 해볼까요? 큐리어스하고 사진 속 니가 사진 속 니가 네 오늘 정말 잘하시네. 자, 여기까지. 자, 태민 군 확실하게. 태민아 이쪽 서서 해봐. 여기서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 거. 우리 보지 말고 앞에. 시작. Oh, I'm curious, yeah. 사진 속 네가 순간 미소 짓고. 여기까지. 오케이, 자. 다 뭔지 알았지? 이렇게 하면 야, 이 정도면 야. 14년 차. 야, 우리 제대로 가자. 3, 3, 3. 야, 이거 리얼로 가야 돼.
진짜 제대로 오바해서. 몸이 더 빨리 움직여서 네. 되게 멀리 움직여줘. 와, 힘들어 이거. 와, 멀리 움직여서 거기서 힘들어. 와, 나 셜록. 아니, 뭐 하시는데? 뭐 하시는데? 와, 세 분 왔어. 세 분 왔어.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 신화의 비너스 안무를 아, 이런 건 내가 잘 알게요.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나 주세요. 사장님,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이거. 조금 더 파워풀한 미쳤어. 예.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일단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다섯, 여섯. 오케이, 오, 잘한다. 그것만. 하나, 둘, 알겠습니다. 자, 준비됐어. 자, 오케이, 렛츠고. 파이팅. 진지하죠? 어디 수영장 갔다 왔어? 뭐가 이렇게 질질 뚝뚝. 야, 이게 누가 이게 물풀이야? 저 오프닝 내가 완전 틀려.